2018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19번입니다. Rivera는요. Who was closest to the dispenser? 이니까 이거 그냥 뭐 무기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뭐 유도탄이 들려 있다, 실려 있는 뭐 그런 위치래요. 원래 dispenser가 이제 분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군대 이제 용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Dispenser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Rivera가 spun around니까요. 픽 돌아선 거예요. He cast a ball. cast도 원래 던지다 들이우다인데요. 지금 찾아다니다라고 하면 돼요. 뒤에 분사공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ooking for the source of the fire. 불의 근원지를 찾으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And 그리고 for a second, 잠시 동안 Steven은 thought, 생각했죠. That 이하의 문장이요. 대생략됐죠. He might miss the smoke니까요. Rivera가 연기를 놓쳤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서로 둘이서 이제 어떤 발화지점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Rivera가 놓쳤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스티브가. 근데 바로 그때 then Rivera가 grab the burning cylinder니까요. 불타고 있는 실린더를 집어들었고요. And headed for, 향했어요. The edge of the flight deck이니까요. 날개 쪽이죠. 비행 갑판 쪽으로 이제 향했대요. 거기 가니까 there was a crack이니까요. 금이가 있었는데요. Like a rifle shot이니까요. 총알 구멍과 같은 금이 나 있었대요. Sparks and rockets. Spark랑요. 섬광, 그러니까 섬광이라 이제 불꽃 같은 게 ripped apart니까 찢어놓은 거죠. 갈라놓은 건데 the night, 그날 밤에 갑자기 불이 확 튄 거죠. 갑판으로 갔더니 so Rivera가 rolled on the ground, 땅 위를 굴렀어요. 불이 붙었겠죠 한마디로. His entire arm, 그의 팔 전체가 was a glowing torch니까 빛나는 횃불과 같았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스티브가 ran, 달렸죠. 그리고요, when he reached the burning man, 불타고 있는 남성에게 뻗었을 때, 도달했을 때, 라고 하면 되니까요. 아, 스티브가 리베라한테 도착을 했을 때, he plunged to his knees, 무릎을 꿇고요, 그쵸? ripped off his coat, flood coat니까요, 그의 구명조끼를 벗은 거예요, 그쵸? 한마디로 스티브의 입장에서 봤을 땐 무릎을 꿇고 이제 구명조끼 벗은 다음에 그 구명조끼를 끌려고 했겠죠. 탁탁 쳐가지고, 부르는 사람을 탁탁 쳐가지고. 그래서 he, 스티븐은요, used, 사용했어. the vest, 그 조끼를요, to smother니까요, 덮어서 끌려고, 끄기 위해서 조끼를 사용한 거죠. the flames, 불꽃을요, on Rivera's arm and back이니까요, 팔과 등에 있는 불을 끌려고 조끼를 사용했대요. 분사구문 나왔네요. screaming for, 외치면서요, a medic, 의무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무병을 찾으면서요, even though, 이런 모욕이라도요, He knew, 그가 알았을지라도, 대신 생략됐죠. He wouldn't be heard, 수동태죠. 그가 들릴 수 없다는 것은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위생병, 위생병 불렀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법 잡아드리면요. 분사구문이죠. looking. 얘 그냥 looked 하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헤리드가 병렬구조죠, 병렬구조. 그래서 여기 밑줄 쳐도 틀리지 않고요. 오히려 뭐 헤딩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there was는 당연히 좀 쉽지만 수일치로 there were 되면은 안 되고요. reach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to 전치사 못 붙어요. reach to 아니고요. 그냥 reach입니다. 그리고 to smother 같은 경우도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모모하기 위해서니까 밑줄 쳐도 문제될 것 같고요. screaming 분사구문이었죠. 얘도 screamed 하면 안 됩니다. even if, even though, although, though 다 부사들의 접속사니까요. despite나 in spite of 되면 안 되고요. 전치사죠.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 that 생략됐고요. 수동태죠. 이거 그냥 wouldn't hear 하면 안 되고요. wouldn't be here, heard 돼야 됐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변형 문제는 사실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지칭어 문제예요. 지칭어 문제.
스티브가 누구고 리베라가 누군지를 다 히로 바꿔놔서 밑줄 쳐놓으면은 해석상으로 정확하게 누군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칭어가 괜찮고요. 그나마 이제 글의 순서 보시면은요, 조사하고 다니는 순간이 먼저 나오고요, 사건이요. 그래서 비행 갑판으로 갔더니 금이 있어서 그 금에서 불이 나서 불을 끄려고 달려가는 도중에까지 두 번째 단락이 될 거면, 마지막 단락은 도착을 해서 불을 끄면서 위무병을 부르는 장면이 끝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글의 순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